소녀시대가 멤버가 많잖아. 가끔 내 파트를 까먹을 때가 있어. 그래서 다른 친구 파트에 너도 모르게 네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고 있었어. 아, 되게 웃긴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멤버가 많고 또 이제 개인 활동도 같이 병행하면서 했잖아.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했어. 근데 그때 O 활동했을 때였어. 근데 그때 수영 언니가 뭐 드라마인가 뭘 해서 빠졌을 때야. 그래서 그 파트를 효연 언니가 2절까지 다 부르는데 첫 번째 이제 그 파트가 어떻게 하나 그땐 없던 내가 2절이 어떻게 하나 이처럼 없는 사람아 이건데 효연 언니가 이제 헷갈린 거야.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곧 더럽는 사람 그럴 사람도 진짜, 괜찮은데? 어, 진짜 그랬어. 근데 라이브였어. 더럽는 사람 정답.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서연이가 그때 고구마에 굉장히 열중할 때야. 그래가지고 계속 고구마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옵니까? 고구마를 많이 먹으니까 장운동이 활발해지지.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가스가 땡이야 땡! 그건 아니야. 구방은 엄청 센 거야. 구방은 우리 쪽에서도 한 거 아니야. 구방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가스에서 잘렸네. 하나 힌트 줄까? 해외에서 있었던 일이야. 자 정답 다시 한번 갑니다. 서연이가 그때 이제 어려서 데뷔해가지고 외국을 많이 안 가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공연을 가는데 처음 가니까 막 걱정되잖아. 먹는 것도 걱정되고 그러고 이제 그때도 고구마에 이제 열중할 때라고. 자꾸 고구마야. 아니.